오오 돌대 오 돌배치기 오 고 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입니다. 여기는 싸비 MMA 합정역 몇 번 출구라고요? 2번이요? 22번이요? 2번이요? 아, 국회의원 뽑을 때 2번 뽑으라고요? 예? 2번입니다. 아, 2번? 예. 아, 영어 알파벳 E요. 아, 예. 아. E요, E? 아, 2번. 아, 숫자야. 숫자 2번 출구. 합정역. 대한민국 명문체육관입니다. 여기 UFC 선수를 보낸 적은 없죠? 아직 보낸 적은 없고 그 선수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운동한 적은 있는 그런 체육관입니다. 그 제가 이제 유도편이나 앞에서 이제 우리 금메달리스트 김성민 선수랑 이제 뭐 유도 경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또 너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140kg에 그냥 뭐 유도 선수도 아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니까 제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해병대 의장대 출신의 네. 키가 어떻게 됐죠? 190입니다. 190에 지금 몸무게? 지금 103입니다. 103, 살을 빼서 103이고 제가 이제 100kg인데 이 친구랑 간단하게 한번 해서 일반 또 100kg랑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여주고 또 우리 김성민 선수랑 했을 때 저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니까 앉아서 그 네. 선바 안 잡고 바로 그냥 서서 잡을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잡아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 예.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힘을 너무 주네. 이게 아니라 뒤로 땡긴 거. 야 아니 씨. 야 맞대겠네 이렇게 힘을 빼면은. 아니, 야 쟤한테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처음을 받았어. 자 일단은 그 리얼로. 네. 리얼로 힘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얼로 너도 힘 줘요? 너가 이겨도 돼. 아 진짜요? 너가 이겨도 돼. 자 준비. 예. 시작. 요. 요. 자, 일반 100kg랑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죠. 자, 일어나. 힘이 장사해요. 아, 아니 또 내가 자신감이 올라오네. 아까 들배지기 제대로 들어갔죠? 확실하게 들어갔어. 아니 들배지기였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볼래? 한 번만. 약이 올랐네. 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느낌 알겠어요. 약간 좀 있어 보였어? 아 확실히 넘어갔는데요. 오케이. 아 역시 칠곡군. 오케이. 역시. 자 준비. 와. 자. 자 들배지 보여주니까 이제는 또 다른 기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와, 힘 좋다. 아니 뭐. 아, 나는 와. 너한테 저도 이미 끝났어. 야, 까불지 말라고. 야, 진짜로 진심으로 했거든요. 세요. 이게 이제 190에 와. 몸무게 100kg 해병대 나온 친구를 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 와. 이제는 금메달리스트 김성민 선수랑 저희가 이제 촬영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금메달리스트가 지금 이거 휴대폰 찍고 있습니다. 너가 빨리 가서 체인지. 알겠습니다. 아, 우리 자카르타 동메달이라고요? 금메달입니다. 아, 은메달이라고요? 금메달. 아,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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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잖아. 눈빛 좀 내려놓자. 네. 아. 아니 그 아까 이제 해병대 친구랑 제가 이제 실험하는 거 봤잖아요. 아 봤죠. 와. 일반인한테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먹히죠? 대단한 것 같은데요. 아 진짜로? 네. 아니 이 친구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막 하는 게 보였는데 아 목표 뽑히는 줄 알았어요. 전혀 즐겁군 확실히. 그 방송은 생각 안 하고 언니 나를 이겨가지고 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겨보겠다고 한번 떠보려고 이약 물고 덤비는데 나 진짜 방송에 대해서 이래 저기 뭐야 그것도 없고 다음이요. 옛날에 강호동 선배랑 해병대 다섯 명이랑 실험했잖아. 아 봤어요.
설렁설렁 방송을 위해서 재미도 줘야 되는데 웃음도 넣고 막 들었다 놨다 막 옷도 벗기고 이래야 되는데 걔네들은 그런 게 없었잖아. 예. 내가 너한테 오늘 그걸 느꼈어. 다음에 연습하기에서 한 번 더 하시죠 선배님.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밟고 일어나.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조만간 연습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겼다고? 요거 보니까 좀 어땠어요? 아 생각보다 좀 한다. 확실히 근데 유도랑 실음이랑 틀리니까 네. 그 실음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고 계시 이해도가 높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잘해요. 좀 아니 해볼 근데 하겠다,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40kg 이상은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갑자기 이제 너가 뒤로 가다가 갑자기 싱크홀이 갑자기 발생이 돼서 발이 툭 빠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봤을 때는 이기는 건 불가능하고 어쨌든 유도보다는 그래도 관강 당하는 느낌은 좀 안 나겠고 그래도 좀 버텼다 이런 느낌만 나게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미 사파 잡았을 때 이 압박감으로 아 죽을 것 같은데 자, 몸 자체는 뭐 유도를 하든 씨름을 하든 또 뭐 프로레슬링을 하든 다 잘 어울리는 몸이에요 진짜로. 와. 자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냥 사파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잠깐만 아직 나 안 잡았어. 와 빠른데요.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일반인이니까 해도 되는데 너는 금메달리스트인데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이거 다른 종목인데 질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래? 40kg랑 지금 100kg랑 떨어지면 240kg가 예 맞아요 받아야 되는데 그게 걱정된다. 파이팅입니다 선배님. 준비 시작. 파이팅. 와, 와 움직이질 않네. 오오 대박. 오 대배지기. 오오 와 오 오 이거 오오 대박. 오 대배지기. 오오 오오오 뭐야? 와와와와와 와! 와! 야! 잠깐만, 이거 형님 저 주신 거예요? 와, 아니 아니, 진짜 진짜로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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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잡혔어? 예, 싹 다 잡았어요. 와. 풀로 와. 다 잡혔어? 예, 풀로 다 잡혔어요. 와! 와, 소름 돋았어요.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그러게 셋째. 쓰지 마라 이. 오! 쓰지 마라 이. 선배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선배님. 이번에 어땠어요? 예. 다른데요? 아, 진짜요? 네. 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와. 잠깐만, 나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한 판 더 해야죠. 예. 이재창이 말이지. 나는 지금 끝내는 게. 지금 아, 내 얘. 쉽지 않다. 아니, 지금 내 얘가 열받았어, 지금. 아, 네, 그냥 끝내. 선배님, 끝내, 끝내십시오. 그냥 끝내. 운동, 운동이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자, 미키 향수 TV. 아, 감사합니다. 아, 선배님. 미키 향수 TV. 선배님, 근데 이제 저도 본전이에요, 선배님. 자, 미키 향수 TV. 시청 여러분,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자, 금메달리스트, 아시안 금메달리스트. 1위급을 제가 이겼습니다. 내가 지금 겁나는 게, 네. 지금 얘가 눈빛이 바뀌었어. 아니, 왜냐하면 운동선수기 때문에. 지금 얘가, 얘가 예. 운동선수잖아. 네. 그럼 자기가 금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드나 자긍심이 어마어마하다고. 아, 당연하죠. 지금 내가 거기에 스크래치를 넣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 예. 쉽게 말해서 그 복싱 체육관 가가지고 예. 관장 있는데 뭣도 모르고 한 대 딕 날렸는데 카운터 펀치 맞고 예. 다음날 야 다시 하자 이랬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지? 예, 알죠. 지금 내가 약간 눈빛 드러나. 아니, 눈빛 드러나.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눈빛 불어나. 야, 와. 야, 이거 한번 더 해봐야겠다. 진짜 웃기다. 근데 쉽게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물 한 잔만 먹고 올게요. 예.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예. 끊어. 아, 선배님, 근데 아니 근데 봐주신 겁니까 뭡니까 진짜입니까? 아니, 뭔가 선배님 넘겼을 때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로 넘어간 느낌. 아니 아까 유도도 내가 봐준 거지. 유도도 봐준 거지. 아,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 원래 실력입니다. 근데 선배님이 이겨서 다행입니다. 제가 진 게 너무 그렇게 진 게 아닙니다. 아, 썸네일 나와서 다행이다. 형님? 와. 그러니까 이게 유도면은 네. 제가 딱 잡아놓고 이제 기술 이쪽으로 걸거나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방향선을 가야 되는데
이 안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내가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얘보다 싫음 이제 그거를 약간 학생 때 했지만은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내가 알고 있을 때 네, 이해도가 높으니까. 저는 설날 장사나 추석 장사 이거 항상 모니터를 하거든요. 그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수출이다. 그 틀린 거 알았으니까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배워야지. 제가. 아니 뭘 배워? 배워야지. 야, 이거 이렇게 부담되는 건 또 처음이네 진짜. 배워봐야지. 무슨 뭐 스파링 할 때 주짓수나 겁이 안 나거든. 왜냐면 네. 다 100kg 넘는 사람 잘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100kg로 해봤자 또 배가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야, 얘가 지금 이거 이 눈빛으로 달라드니까 이거 두렵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시죠, 선배님. 파이팅. 준비. 준비. 시작. 자, 이번 판 끝나면 인정하는 거다. 시작. 오케이. 와. 오. 아. 오. 와. 오. 아. 에이, 또 다 줬어. 다 줬어. 들켰어? 맞는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 같은데. 이번에 왜냐하면 또 이 친구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예. 한 번은 깨워봤어. 아니야. 예. 왜냐하면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2대0으로 끝내버리면은 아. 이게 이제 안 되잖아. 맞아, 얘도 맞아.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한 판에 또 쫄깃쫄깃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1대1입니다. 준비. 시작. 작.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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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들어서. 괜찮아요. 괜찮아. 와. 야, 확실히 와, 금메달리스트는 클래스가 다릅니다. 야. 야. 아니, 그 한 번에 딱 자기가 이제 이거는 방향이 다르구나. 힘 쓰는 방향이 다르구나. 그걸 한번 캐치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판에서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 확실히 엘리트 체육에 오늘 한 수 되었습니다. 오. 아, 진짜로. 오. 처음에는 자기도 그냥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쨌든 한번 탁 당하니까 일단 신중하게 딱 이렇게 들어오네. 아, 싫으면 쉽지 않네. 어, 또 스포츠인답게 마지막에 예의 있게 인사도 해주시고. 네. 어떻게 인사해? 나 못 봤는데. 오, 선배님. 저 먼저 가겠습니다. 방송이잖아. 아, 순간 시끄럽네. 자, 아, 여러분들, 또 미키향수 TV 또 시청해주시고. 아니, 혹시 유튜브 같은 거 하세요? 아,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시작해가지고, 네. 유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잘 알려드리고, 네. 유도를 좀 홍보하려고 이제 네. 유튜브를 시작. 본인 유튜브, 네. 유도 유튜브에 좀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좀, 유도 좀 해주세요. 아, 예. 역시. 그 아마 방송은 네. 이거 싹 다 자르고 아까 내가 이긴 부분에서 와! 그렇게 아마 끝날 거예요. 아직 진 건 진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합정역 몇 번 출구라고요? 2번이요. 아.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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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온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